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사 외나일당은 저 멀리로 이란 현에까지 룸사롱 원정을 갔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야바가 이 아가씨 한 명을 잘못 앉혔는데 분위기를 다 망쳤었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요 잠깐 설명을 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 야바가 어떻게 벙어리인데 귀로 들을 수 있냐 하고 물으시던데, 이에 관해서는 제가 전에 생략을 했었거든요. 야바는 선천적인 벙어리가 아니고 이 어렸을 때 너무나도 우러대서 그의 무식한 부모님이 애기 목을 자꾸 잘못 터치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하여 야바의 성대가 잘못되어서 아바아바 하는 거지 이 청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놈이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러한 후천적인 장애가 있는 놈들은 말은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으니 이 성질로 점점 더 난폭하게 변한다고 합니다. 이 야바도 똑같은 경우인데요. 들어와서 말을 재수없게 하는 황닭대가리 손목을 이 도끼로 내리찍으려고 하는데 놈들 간창즈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이미 술이 알딸딸해진 쪼웨나는 그 간창즈들을 무시하면서 계속해서 진행시키라고 하는데, 그러다 이놈은 아바! 아바바바바바바 하면서 콱 하고 냅다 찍어댄 게 아니겠습니까? 으아! 황닭대가리는 비명을 질렀었지만 내 이 손목이란 게 단번에 썩뚝 잘라나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야바야, 그거 똑바로 못하겠니? 어? 저녁밥을 안 먹었니? 좀 힘을 내서 제대로 다시 한번 찍어봐라. 뒤에서 웬난히 소리 지르자 이 야바는 아바바? 아바바! 하고 다시 내리 찍으려 하는데, 내 철컥! 산탄총이 그 야바의 머리통을 떡하니 갖다 대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이, 너희네 우리는 알보이니? 아니, 뭐 이딴 것들이 다 있다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감히 찾아와서, 에? 지랄이야, 지랄이. 그러자 야바는 이 스리스 웃음을 지으며 일어나면서 황닭대가리를 놔줬다고 합니다. 너네 어디서 굴러먹다 온 개뼈다귀들이야, 에? 이름이나 대봐라 이것들아. 뭐? 이름을 대라고? 하차. 그러면 이놈들이 또 기겁을 하면서 이 쩔쩔 매겠는데, 하지만 왜 나도 이제 시끄러운 일은 질색이라 이름을 대서 놀래켜서 내보내려 하겠다고 합니다. 너네 잘 들어보래. 내는 난강구역의 기차여, 저 웬 난이다 이놈들아. 이러한 경우에 이 솔직히 자기절로 강빠지라고 큰소리치는 거는 쪽팔리겠죠. 어차피 이름만 들어도 이 대충 알아쳐 먹겠는데. 뭐? 난강구역이 쪼만한 무? 들어본 적 없다 이것들아. 아니, 난강구역이 것들이면 이 자기네 동네에서나 나댈 것이지 왜 이리 먼 동네에 와서 설치는 건데? 에? 다들 죽고 싶어? 그러자 말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 웬나 일당 중 한 놈이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허리 뒤춤에서 도끼를 확 빼들더니 다짜고짜 달려드는 거였었는데, 잠깐만 잠깐만 짱쥐나 가만히 있어라. 내 말이 아직 안 끝났다. 웬난히 짱준한테 한마디 하자 이놈은 대뜸 멈추는데, 그러자 하하하하 이 간창준은 아주 배를 끌어안고 웃어대는 거였답니다. 뭐야, 또 도끼야? 아까 저 벙어리도 도끼 들고 설쳐대더니 니네 뭐 도끼파다 이게야? 자, 그러면 이 니네 같은 촌놈들이 이런 거 구경이나 해봤을라나? 간창준은 이 뒤에 부하놈한테서 산탄총을 건네받고는 웬난한테 떡하니 겨누면서 거들먹거리고 있는 거였었는데, 이놈이 생각에는 요것들이 딱 봐도 다들 도끼며 뭐 시칼이며 쓰는 촌놈들인 것 같은데 산탄총을 보게 되면 찔 얼겠지 하고 생각한 건데, 하지만 말입니다. 웬나는 이 피식 웃으면서 그 산탄총을 가져다가 자신이 가슴에 척 갖다 대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이, 쏴라! 쏴봐라 이놈아! 라고요. 그러자 이 칸창즈는 깜짝 놀랐는데, 바짝 쫄 줄 알았던 이놈이 주동적으로 산탄총 주둥아리를 갖다 대면서 쏘라고 하니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멀리서는 잘 못 봤었는데 이 가까이에서 웬난히 죽은 명태 눈가리를 보자 칸창즈 이놈을 바짝 얻었다고 합니다. 자, 셋을 셀게. 하나, 둘, 셋. 왜? 뭐 쏘겠니 이놈아? 아니, 사내가 총을 뽑았으면 아무데나 대고 쏴야지. 네가 못 쏘겠으면 내가 쏠게. 웬난히 그 칸창지 산탄총을 확 빼앗아 대더니 다짜고짜 놈이 어깨에 대고 팡 하고 쏴대는 게 아니겠습니까? 으아! 이어 그 놈이 어깨를 잡고 뒤로 넘어지자 이 부하 놈들은 당황해지는데, 저 정말로 쏴? 정말로 쏜다고? 사실 그쪽의 놈들은 그 누구도 이렇게 다짜고짜 총을 쏠 줄은 상상도 못했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뭐 큰 원수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노래방 룸사롱 안에서는 이러한 사소한 모순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생기는데, 그럴 때마다 처음에 뭐 각자 센 척 하면서 이 대립하다가 니 누기 누기 아니 하고 헛소리를 지껄어야 되는 건데, 그러다가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놈이 하나 걸리면 아, 너가 그 뭐뭐뭐의 친구구나 하면서 서로 뭐 이기는 것처럼 좋게 좋게 푸는 게 그 바닥이 룰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외난 일당들처럼 흑사회 바닥에서 생활하는 놈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건데. 하지만 뭐요? 우리 강바즈가 스타트를 뗐네? 그럼 이 밑에 것들이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제일 앞에 서 있던 야마가 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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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도끼로 지금에 들어갔었고 그 뒤를 짱쥔이 또 금방 따라 들어가는데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링한창이 이 긴 송곳을, 러방즈는 이 망치를 꽉 잡고는 푹푹푹 퉁퉁퉁 냅다 까대기 시작하였다고 하는데 그러자 이 간창즈 측에서는 금방 일곱 명이 놈들이 이 찔리고 쓰러져서는 아프다고 뱅뱅 도는데 들어오라 이놈들아, 어? 얼마나 더 있는지 다 들어오라 이것들아. 왜난 이미 시뻘겋게 물든 비수를 이 휙휙 저으면서 들어오라고 하자 이 밖에 놈들은 이미 와다와들 떨면서 덤비지를 못하는 거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웬난 일당들은 지금 한창 신나서 설쳐대고 있는데 그 무리에는 그나마 정신이 멀쩡한 놈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류수왕이었었는데 이 밖에 분위기를 보아하니 이놈들은 전화를 걸어서 신고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필경 이 밖에 놈들은 자그마한 가게 뒤나 봐주는 칸창즈들이었으니 말입니다. 진짜 조폭건다들이라면 이 경찰들한테 신고를 안 하고 어떻게 했었는지 안으로 쳐들어와서 찍어넘기려 하겠는데 야야 됐다 됐다 이제 우리 빨리 이곳을 떠야 된다. 저놈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조금만 있으면 경찰들이 들이닥친다. 그러자 뭐? 이것들이 재미없게 경찰을 불렀어? 너네 그것밖에 아니더니? 응?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이놈아. 짱쥐리 대가리를 쳐고 이 도끼를 허이허이 저으면서 이 한가래 길을 쫙 내서 당당하게 밖으로 척 걸어나갔다고 합니다. 네, 누가 감히 이러한 경우에 이 미치광이 같은 놈들을 막아 나서겠습니까? 이어 다들 차에 올라서 브릉 하고 출발을 하였다고 하는데 그렇게 한 시간을 달리자 이 그제야 좀 진정이 되었고 왜 나는 한마디 하는데 류수왕아, 이는 아마도 또 그 난강 경찰국 서광국장이 나서야 될 것 같구나. 이 일을 덮으려면 이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한번 잘 알아보고, 어? 그래도 요번에는 이 사람이 죽은 게 없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뭐? 이게 다행이라고? 한 놈은 총을 먹이고 이 거의 일곱 명이 찔리워서 들어 누웠는데 이게 다행이라고? 류수왕은 너무나도 억이 막혀서 이 머리를 다 절레절레 졌는데 이놈들과 이제 떡치러 다니는 것도 위험한가? 아예 연을 끊고 살아야 하나 하고 별아별 생각을 다 하는데 하지만 말입니다. 뭐지? 아까 다들 차에 오를 때 이 왠지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은 느낌 중인 느낌이 오지? 당리창이 얘기하자 이 다들 머리를 끄덕끄덕이는데 네가 얘기하니까 정말로 그런 것 같다. 영 매우 익숙하고 이 시끄러운 게 빠진 것 같은데 그게 뭐지? 그제야 그들은 그 익숙한 아바아바 소리가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드는데 야들아, 다른 두 차량에다 전화해봐라. 야바가 혹시 다른 차에 올랐는지 말이다. 이어 그들은 부랴부랴 다른 두 차량에다가 전화를 넣어봤는데 다들 없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야야, 유턴해라. 이는 무조건 그 야바가 놈들한테 잡혀서 이 차에 못 오른 게다. 빨리 돌아가서 이 우리 의형제 구하자. 그렇게 차량 세대는 끼익 하고 유턴을 하면서 다시 그 룸사롱으로 달려갔다고 하는데 그러면 말입니다, 야바는 이 정말로 놈들한테 잡혀서 뭐 오는 거였을까요? 우리 한번 룸사롱 측을 이 다시 보겠는데 이놈들이 전화해서 신고를 하자 이 경찰들이 찾아와서는 현장을 쭉 둘러보는데 하지만 말입니다, 이 가게에서 일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은 한 눈만은 발떠덕 일어나는데 뭐? 가게가 기습당했다고? 내 밑에 것들이 총에 맞고 망치에 맞고 칼에 맞아서 8명이나 들어누웠어? 자, 사장님은 지금 가게에 계시냐? 이어 이놈은 지금 부근의 도박장에서 이 노름을 하다가 발떠덕 일어나는데 빨리 차시동을 켜고 타대기 시켜라. 무조건 사장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가게에 도착해야 된다. 이놈은 아까 룸사롱이 칸창즈들이 대가리인 따레이라고 부르는 놈인데 그리고 따레이가 얘기하는 이 사장이란 리회룽이라고 이란현이 한 개 큰 조폭 조직이 두목이었다고 합니다. 처스가 죽고 이 할빈이 모든 지역들에서 다 강바즈가 새로 일떠선 거 아닌데 이 이란현 같은 지역은 거의 대여섯 개 되는 건달 조직들이 서로 물고 늘어지면서 그 누구도 다른 조직에 굴복하지 않았었고 다들 공평하게 나와 바디들을 나누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묻겠는데요. 할빈이
난강구역, 떠오리구역, 떠와이구역 등 지역이 이 조폭들이 많이 나오지 않냐고요. 아마 이란현이란 거는 아마 처음 들어봤었을 겁니다. 대흑사회 철스와 리정광, 조후스 등등은 다 떠오리구역이 출신들인데요. 그리고 장첸이 실제 인물 윤왕건과 또 다른 리정광이 오른팔 꺼우저젠도 다 떠와이구역이 출신이고요. 하여 할빈이 건달들은 다들 떠오리구역과 떠와이구역밖에 없는가 하시는데 이 다 있습니다. 옛말에 사람 3명만 모여있어도 강호가 있다 하지 않습니까? 유다리가 이 현장에 부랴부랴 도착하자 그들이 조폭 두목이자 룸사롱 사장 리회룽이 청 서서는 담배를 뻑뻑 빨아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물론 리회룽의 얼굴은 이미 빡쳐서 이그러지다 못해 아주 볼품이 없었고요. 리회룽은 온몸에 흰색 양복으로 이 멋들어지게 차려입고 지금 경찰들 조사를 받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이는데 그런데 이때 어라? 우리 조직이 제일 바쁘신 딸의 양반님이 오셨네? 경찰 아저씨 저놈 보셨나요? 저놈이 바로 제가 이곳을 지키라고 이 파견한 칸창스 대가리지요. 근데 딱 봐도 저거 금방 어디서 도박 노름이라 하다가 온 것 같은데 저걸 어떻게 하죠? 응? 야! 니 일로 오라! 리회룽은 그 경찰들 앞에서 다짜고짜 딸리를 패대기 시작하는데 이 번듯번듯 빛이 나는 구두발로 쾅쾅쾅 신나게 밟아놓는데도 이 경찰들을 못 본 척 하면서 고개를 휙 돌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차피 이 경찰들은 그 조폭 건달 놈이 돈을 내서 키우는 말 잘 듣는 개였으니 말입니다. 그러면 볼일 보슈. 우리도 대체 이 어떠한 놈들이 수작인지 잘 알아볼 테니 경찰이 가려고 하자 리회룽은 아주 기고만장해졌다고 합니다. 네, 경찰 아저씨 뭐 물론 그래야 되겠죠. 내 1년에 몇십만 위엔씩 갖다 먹이는데 요 가까이 위치에 있으면서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경찰 아저씨들? 왜요? 이제 돈을 먹기 싫습니까? 싫으면 당당하게 얘기를 하시든가. 돈은 받아 처먹고 일은 안 하고 에? 너네 경찰이 양아치가 아니고 누가 양아치야? 리회룽이 경찰을 대놓고 욕지를 해대는데 이 경찰관은 찍소리도 못 내고 뿡 하고 출발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리회룽은 이 딸애를 째려보고 있는데 형님에 일주일만 시간 주세요. 아니요 3일이면 됩니다. 제가 그놈들이 어떠한 놈인지 알아내고 무조건 한바탕 두들겨 패서 형님한테 끌고 오겠습니다. 그러자 리회룽은 그 딸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휙휙 저으면서 몇 마디 더 하는데 딸애야 봐라 이렇게 사건이 터지니 이 손님들도 다 도망치고 내 돈을 얼마나 적게 버는지 아니? 이게 오늘 하루만 영향을 받을 것 같냐고. 내 이게 소문이 퍼지게 되면 아바바바 리회룽이 지금 딸의 귓바망이를 날리려고 하는데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뭐야 저건? 아바아바 하는 게 저게 뭐야? 네, 이 그들이 뒤돌아보자 말입니다. 이 시꺼먼 밤하늘에 룸사롱이 불빛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한 나그네를 척 비춰주고 있는데 오른손에 도끼를 꽉 거머쥐고 있는 이 나그네는 혼자서 당당하게 척 서서는 아바아바! 아바바바바바 라고 하는데 네 그것은 바로 야바였었는데 그럼 이는 대체 어찌 된 일이었을까요? 사실 야바는 뭐 어디 다쳐서 놈들한테 잡힌 게가 아니고 이 혼자서 가만히 조직을 이탈한 거라고 합니다. 왜냐고요? 너희네 아까 내를 벙어리라고 아주 개무시를 했지? 이 원수를 제대로 못 갚으면 내 야바의 맨즈가 뭐가 되겠냐고요? 아까 금방 8명을 찍어 눕혔는데도 그래도 부족했었다고 합니다. 하여 혼자서 요 가만히 숨어 있다가 경찰들이 다 떠나자 그제야 척 나선 거였다고 하는데 이쪽에 리회룽과 딸의 측에서는 지금 거의 20명의 건달들이 한참 빡쳐서 있는데 혼자서 그것에 떡하니 나타나다며 와 이거 또 뭐야 이거 난 또 그 옛날 삼국시기 상산조자룡이 다시 나타나는가 했다야 이 아바아바가 진짜 멋있다야 이놈이 리회룽은 그 야바한테 박수까지 쳐주었다고 합니다. 아바아바 아바아바 아바아바아바 그 뜻은 한놈 한놈 덤비테냐 아니면 함께 덤비테냐 하면서 이 도끼를 휙휙 젓는 거였었는데 그러자 말입니다. 어쭈 저놈 봐라 혼자서 우리 상대하겠다고? 아니 이게 뭐 영화를 찍는 거 하재야? 룸사롱 측 15명이 우두루 몰려가서 그 야바를 포위하려 하는데 리회룽이 급급히 막아 나서는데 가만 에?
저 벙어니는 혼자서 저렇게 멋있게 노는데 이 내 쪽에 스무 명이나 되는 것들은 이거 다 뭐야 이게? 지금 니네 다구리로 치려고 몰려가는 거니? 그럼 내 리홀룽의 멘트가 뭐가 되니 이놈들아? 그러자 말입니다. 딸애가 처음 나섰는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형님? 제가 저놈을 1대1로 꺾겠습니다. 이 딸애는 딱갈산 즉 이 길고 큰 칼을 손에 잡고는 그 손수건을 둘둘 싸매고 꽉 매는데 이 딸애는 키 180에 몸통도 엄청 컸었으며 이 어릴 때부터 순 두 주먹으로 싸워서 올라온 행동대장이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1대1에서는 그 누구한테도 자신 있는 놈이겠죠. 이 딸애와 야바는 서로 뚫러지게 째려보면서 그 상대방이 일거수일투족을 유심히 노리는데 네 왜냐면 이 진정한 조폭놈들이 싸움은 영화가 아니거든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칼의 승패가 날 수 있는 거고 그 한 칼의 목숨까지 달렸으니까 이 신중에 신중을 더 가해야겠죠. 이어 아바바 마바바바바 그러자 이 벙어리가 지금 날 놀리니? 너희 그 아바아바 소리가 아까부터 엄청 거슬렸다 이놈아. 에라이 칼이나 먹어라. 딸애가 먼저 칼을 잡고 막 달려오더니 그 야바의 대가리를 향해서 확 날려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말입니다. 야바 또한 이 두 눈을 부릅뜨고 당당하게 걸어오는데 이 도무지 피하려는 계획이 없어 보였다고 하는데 이 딸애의 길고 큰 칼이 이 야바의 대가리를 향해 휙 하고 날아오는데 이 야바는 고개만 오른쪽으로 살짝 피하고 그 날아오는 긴 칼을 왼쪽 어깨로 쿡 하고 맞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딸애의 칼 위력은 너무나도 강했었고 그러자 야바의 왼쪽 어깨에서는 툭 하고 이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래도 딸애의 승리였을까요? 아직 끝난 게 아닌데요. 이 왼쪽 어깨는 야바가 고의로 맞아준 거라고 합니다. 어깨에 칼이 날아와서 콱 꽂히자마자 야바의 오른손에 도끼가 휙 하고 휘두르더니 그 딸애의 모가지를 베었다고 합니다. 이 시퍼렇게 날이선 도끼가 불빛 아래서 휙 하고 번뜩하자 그 딸의 모가지에서는 시뻘건 액체가 콸콸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네, 이 조후스 곁에서 수많은 싸움을 해왔었던 야바는 역시 웬만큼 강한 놈이 아니었었는데 그러면 이 리휘룽 측 쪽은 어떠했을까요? 이놈 감히 야들아 뭐하니? 딸애가 죽었다! 저놈 잡아라! 저놈 잡는 놈을 내 새 행동대장으로 시켜준다! 응? 그래서 와! 15명의 놈들이 그 야바한테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야바 이놈은 도망도 안 쳤었고 또 도끼를 막 휘날리며 두 명까지 찍어 눕혔다고 하는데 네 하지만 여기까지가 끝인데 이게 뭐 무협지도 아니고 혼자서 어떻게 15명을 상대해서 이기겠습니까? 이어 콰콰 야바는 이 겁나게 당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때 아바바 아바바바바바바 야바는 왼쪽 눈을 꽉 잡고서 아우성을 치는 거였답니다. 사실 이때 야바는 왼쪽 눈에 칼을 쫙 맞고 눈알이 터졌었고 이 눈이 주위에는 깊숙한 칼자국까지 남게 되었다고 하는데 원래 이놈이 생긴 게 제일 무섭게 생긴 놈인데 거기에다가 왼쪽 눈을 잃고 칼자국까지 또 거기에다가 아바아바까지 나중에 아가씨를 놀려해두고 더 힘들어지겠는데 그렇게 야바는 이제 아바아바도 못하고 기절해서 누워있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위위 비비 이 경찰차가 또 도착을 했었는데 뭐야 대체 어찌 된 일이야? 우리가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싸움질이야 싸움질. 경찰들이 와보자 이 딸애는 이미 들어 누워서 숨을 거두었었고 야바 또한 피투성이가 되어서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한 리휘룽은 이 곁에서 멍해서 눈을 껌뻑껌뻑거리면서 넋이나가 있었고요. 이제 그 겁대가리가 없는 지독한 놈들을 많이 봐왔었지만 이 야바 같은 놈을 언제 봤었겠습니까? 이 야바 같은 놈을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한마디 독사 같다고 하면 될까요? 그렇게 야바는 경찰에 잡혀서 병원으로 옮겨지게 되었으며 제대로 딱 잡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이렇게 수십 명의 목격자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구경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사람 모가지를 베어버린 야바가 이 법이 심판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혹시 이제 아바아바아바가 없어지게 되는 거 아닐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지!